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26살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필리핀에는 농구와 배구가 유명해서 저는 그 스포츠들을 위해 경기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지금은 KCC에서 K-POP 댄스를 배우고 있어서 K-POP 정말 좋아해요. 멋진 한국 아이돌 중에서 슈퍼주니어와 B1A4를 제일 좋아해요. 버라이어티 쇼도 자주 봐요. 버라이어티 쇼가 재미있으니까 저는 기쁩니다. 영어 자막이 없지만 아직도 보는데요. 텔레비전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둥록 동안 태풍이 있었지만 주 필리핀 한국 문화원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의지와 인내를 볼 수 있죠. 운 좋게 저 친구와 함께 등록할 수 있었어요. 6년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다시 배우기는 상쾌한 경험인데요. 저 공통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노래방에 가서 한국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주 만나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받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한국 정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어 2급 끝냈어요. 한국어 6급 끝내고 싶습니다. 제 목표가 사전 없이 한국 단어의 절차와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